국내 출시가 유력한 크라운 스포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공개됐습니다. 페라리를 똑 닮은 외관부터 강력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반응이 뜨거운데 가격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토요타 크라운 스포츠는 지난 10월 공개된 이후 화끈한 디자인과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존에 선보인 하이브리드 역시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지만 이번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실용적인 모델이 탄생한 것인데요. 바로 크라운 스포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 주인공이죠. 이 차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페라리 프로 상계를 빼다 박은 듯한 근육질과 이목구비가 인상적인데요. 이런 비주얼에 12기통이 아닌 것이 조금 아쉽긴 하죠. 전장 4720mm, 휠베이스 2770mm의 덩치를 가져 스포티지보다 큰 중형급인데요. 전면부가 낮게 깔린 해머 헤드페이스는 토요타의 모든 라인업 중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하고 두 줄의 얇은 DRL이 스포티합니다. DRL과 DRL 사이가 검은색으로 길게 이어져 가로폭을 더 넓어 보이게 하죠. 커다랗게 벌어진 그릴엔 격자 무늬가 가득하며 범퍼 양끝엔 에어 덕트가 있는 듯 하지만 헤드램프가 숨겨져 있네요. 마치 건담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측면 또한 역동적인 실루엣이 두드러지는데요. 길게 뻗은 후드와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그리고 크게 놓은 뒷유리가 쿠페형 SUV의 맛을 냅니다. 전륜 기반인 만큼 프론트 오버행이 삐죽 튀어나온 모습이지만 크게 신경 쓰이진 않네요. 지붕과 사이드 스커트를 검게 칠해 차가 더 얇아 보이며 마치 스프라에서 본 듯한 캐릭터 라인과 팬더가 볼륨이크하죠. 최대 21인치의 커다란 휠이 탑재되며 블랙 휠하우스 클래딩이 그 크기를 더욱 강조시킵니다. 일부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와 승차감을 위해 작은 휠을 장착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미 우리는 기술력으로 커버했다는 듯 시원한 모습을 보여 마음에 드네요. 후면부에서도 이 차의 스포티함은 이어집니다. 좁아진 뒷유리만큼 디펜더의 볼륨이 더욱 커 보이며 안정적인 비율을 만들어냅니다. 심플한 두 발의 테일램프는 선명하고 단단한 맛을 내주네요. 독특한 형상으로 치켜올라간 범퍼부의 형상도 재미있죠. 친환경과 전기차 시대가 되며 머플러 없이도 역동감을 내는 디자인이 트렌드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스포티함의 정점은 머플러라 생각하기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 실내입니다. 타 제조사들의 최근 스타일링과 비교했을 때 이는 다소 투박하고 올드해 보이긴 하나 나름의 직관성과 정리정돈된 느낌으로 선호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아키텍처라는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요소들이 눈에 띄죠. PHEV만의 레드 블랙 투톤 배색도 인상적인데 운전석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블랙 컬러 중심인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는 모두 12.3인치의 사이즈이며 렉서스 스타일의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됐네요. 2열 공간 레그룸은 넉넉하다 전해지지만 낮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으로 인해 헤드룸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397리터의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2.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20kgm 이상의 토크를 내는 고출력 전기 모터 두 개가 결합된 병렬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됩니다. 아직 용량은 알려진 바 없으나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장착된다 전해졌죠. 시스템 합산 출력 306마력을 자랑해 일반 하이브리드 대비 70마력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2.4 사륜 구동이 기본 제공됩니다. 리터당 20.3km의 훌륭한 연비를 보여줘 배터리와 연료가 가득 차 있을 경우 한 번에 1200km를 달릴 수 있다 전해지네요. 추가로 전기의 힘으로만 90km를 달릴 수 있어 광화문에서 광교까지 기름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 역시 탑재되며 전륜 맥퍼슨 스트럿의 탑재 등 차량 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모습이죠. 서라운드 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ADAS 시스템도 제공됩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크라운 스포츠 PHEV는 얼마 전 일본에서 하나 약 6,900만
2,500만원에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크라운 세단과 함께 이 역시 국내 출시 확률이 높고 프리우스 PHEV의 도입 역시 공격적이었던 만큼 해당 모델의 국내 도입까지 기대하는 분위기이죠. 국내에 들어올 경우 7,000만원대 중후반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압도적인 연비와 진보된 디자인까지 상품성은 출중해 보이지만 가격만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었음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렙.